박재정 씨 퍼센트 자 서서 순서대로 네. 옆길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 아들은 브라운 리더 이 말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어색하네요. 아, 다시 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리더 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박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퍼센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누구 소개하는 사람을 따라서 환호성이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좀 서운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각자에게 모두 뜨거운 환호성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우리 조합이 네 어떤 네. 약간 좀 기묘한 너무 저... 티가 나는데요? 그래요? 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저희만 아는 건가요? 저희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이스테이! 아 다들 아시는구나.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 식구들끼리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뭐 대단한 무거운 주제를 막 우리가 K-POP은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을까 이런 얘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중간중간에 노래도 조금씩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앉아볼까요? 네. 와. 자. 정말 어색해요. 네. 우리가 K-POP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그 말이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질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악 얘기를 해야 하는 되니까 맞아요. 어, 두 분 굉장히 지금 호흡이 잘 맞아요. 네, 저희가 네. 둘이 많이 다녀와가지고 오늘 콘서트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분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이렇게 광장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쵸? 이런 기회가 좀 흔치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세종대왕께서 편안하게 보고 계세요. 와 되게 정말 너무 갑자기 저 몰랐는데 부담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죠. 격을 많이 좀 갖추고 네. 오늘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가을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본의아니게 오늘 이 자리에서 재하의 생생한 이야기로는 처음 얘기를 듣게 된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가을이 왔고 네. 10월엔 우리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음반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 만에 컴백을 시키죠? 저희가 한 4년 만에 네, 컴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요 대박. 너무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반겨주시는 분들이 그래 좀 이제 나올 때도 됐다 하면서 요즘 더 반겨주셔서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팬분들이 엄청 기다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떻게든 신보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나온다고 기사가 또 재정 씨도 브라운 아이드 걸스 팬이잖아요. 아 그럼요. 재정 씨는 근데 약간 너무 팬이 네. 모두의 팬인 것 같아요. 팬심이 너무 쉬운 거 같아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팬이에요. 맞았어요. 어렸을 때 또 제가 아브라카타브라는 사실 뭐 수학여행 가면은 다 쳤으니까. 맞았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세월이 느껴지네. 아브라카타브라를 수학여행 때. 아 이 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요. 혹시 그럼 퍼센스는 혹시 태교음악으로 들었었던 건 아닌지 아브라카타브라를. 아, 제가 솔직히 형이에요. 형이에요. 언니! 많이 형이에요. 재정 씨, 네, 재정 씨가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장유 유서로 앉아야 돼서. 그럼 뭔가 네. 성숙한 발라드를 부르다 보니까 맞아요. 성숙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러면은 브라보 앨범 나오기 전에도 재하 씨는 굉장히 꾸준히 또 음악 활동 네. 해왔어요. 맞아요. 6월 달에도 디얼로드라는 곡을 발표했었고요. 네, 알아요? 알죠, 알죠, 알죠. 아 역시 감사하다. 혹시 디얼로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열 분의 부하걸 팬클럽 분들 환영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네, 그거 하면서 또 부하걸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그때는 굉장히 약간 좀 뭔가 약간 기쁘지만 굉장히 힘든 또 시기였지만 네. 이제서야 이제 부하걸 앨범도 빛을 보게 되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기대됩니다. 최근 들었을 때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뜻밖의 네. 뭐 식센스가 다시 막 역주행을 하고 그러네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라는 노래가 갑자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번 가셔서 한번 검색해줘보시면 고맙겠고요. 박재정 씨도 네. 올해 앨범을 냈어요. 맞습니다. 7월에 나왔는데요. 이제 7개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라는 타이틀곡이고요. 우리 김여자 작가님께서 가사를 써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어쩐지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자, 우리끼리 다 해먹자고요. 네. 아, 정말 우리끼리 해먹고 있는 자리네요. 아, 근데 네. 그 단짠하셨다면이 제 어떻게 보면 히트곡이기도 해요. 저한테 있어서 정말 잘 제가 갖고 냈던 노래 중에 가장 잘 됐고, 아,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도 더 팬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 새로운 팬들. 그래서 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재정 씨는 또 팬미팅도 네 어제 팬미팅을 했어요. 어제 끝나고 또 윤종신 선생님 콘서트도 했었어요. 윤종신 선생님 콘서트도 바로 보러 가고. 야, 자기가 팬미팅도 하고 또 팬으로서 윤종신 선생님 콘서트도 하다니. 네. 그럼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퍼센트 씨는 제가 아는 그날은 최근에 어떤 어딘가에서 은상을 탔어요. 오. 2등. 아, 네. 최근에 대회를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면은 이제 큰 페스티벌들에 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은상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 뒤로 계속 이렇게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요즘에 행복합니다. 공연을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오. 네,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부럽고 부럽지. 네, 모두가 좋은 일만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재정 씨 네. 지금 너무 약간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 옷 어때요? 오늘 제 옷 지금 목에 누가 쭉 찌르고 있다고. 이거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보려고 아직 아껴서 안 읽고 있었거든요. 너무 고이 접어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막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네. 곱게 정제 양장을 차려입고 앉아있으니까 꾸며봤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오늘 주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산업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K-POP이라는 단어는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가요를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고 네. 보통은 이제 장르가 뭐 어떤 네. 음악 장르 보사노바니 뭐 어떤 장르가 되어 있는데 K-POP이 어떤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는 장르화가 된 거의 잘 없는 형태의 노래가 음악이 됐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음악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동생인 퍼센트 씨가 보기에 K-POP 이런 장르가 어떻게 하나로 정의가 될 수 있는 음악인 거 아닌가요? 전 개인적으로 K-POP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랑 소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이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당연히 뭔가 안무나 그런 신나는 곡들이나 새로운 그런 신기했던 게 이제는 뭔가 저희가 외국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네. K-POP인 것 같아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네, 막내는 아닙니다. 네. 아니 왠지 모르게 느낌이 막 스타일리시해. 맞아요. 네. 네. 자꾸만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근데 되게 신박한 답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K-POP이라는 거를 외국분들이 소비를 하실 때는 단순히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뒤 스토리텔링도 보시고 그럼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디션 프로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으면서 K-POP 열풍 한 몫을 크게 했는데 맞아요. 네. 또 여기 박재정 씨가 바로 그 오디션 스타의 네. 바로 그 자체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체. 스타로도 네. 얘기해 주시고 스타죠.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영화를 한번 지어보자면은 딱히 연결된 건 사실 없는 것 같고 뭐 저는 K-POP에 대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영어나 스페니시나 이런 외국권의 음악들은 좀 연음이 돼서 약간 그런 멜로디가 굉장히 좀 한글보다는 좀 더 약간 부드럽게 들리는 게 있는데 오히려 외국분들은 한글로 된 이제 노래를 멜로디를 들었을 때는 좀 신기하고 참신하고 좀 더 새롭게 들려서 K-POP에 대한 매력을 느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진짜 좀 신선한 답변들이 네. 나온다. 아무래도 저희 한글에 이제 받침도 있고 지금 세종대왕님께서 굉장히 그런데 네. 진짜 정말로 그런 게 굉장히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저희 발음이 되게 엣지가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공부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네. 학과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럽분들도 그렇고 되게 한국 K-POP에 대해서 공부를 저희보다 심도 있게 하셔서 맞아요. 어떨 땐 얘기하다가 제가 와 진짜 그렇게 아이돌들 음악에 그런 뜻이 담겼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가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한글도 다르고 영어도 많이 다르게 네. 되고 네. 심지어는 뭐 스페니쉬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써?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페니쉬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네, 저도 스페니쉬 일가견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영어
영어로 된 거는 물론 그 말하는 박재현 씨 얘기처럼 연음 효과가 이렇게 불리우는 멜로디에는 네. 아주 좋은데 네. 끊었다가 맺었다가 터트렸다가 하는 그 박자감은 네. 한글이 제맛이에요. 맞았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가셨을 때 한글을 많이 써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뭐 제가 특별히 막 뭐 막 한글 사랑 막 이런 애국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한글이 네. 가진 그 리듬을 살리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K-POP이라는 게 장르화된 거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담당을 하셨어요, 진짜. 이러다 미쳐 내가 열혈이 찾고 그건 내가. 진짜 이게 발음이 정말 찰지게 너무 잘 붙어서. 아 이렇게. 행복하셨어요, 진짜. 그런 얘기는 자주 만지 해주세요. 네네네. 저 듣기에 전혀 쑥스럽지 않고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쵸. 항상 우리 김이나 작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최고 작사가 김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맞잖아요. 네. 맞죠. 혹시 얼굴 굳어가는 건 없는지 계속 좀 의심하시는데 아니에요. 너무들 좋아하세요. 빨리 웃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요 K-POP이라고 하면 아이돌 음악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꼭 한정이라는 표현이 좀 뭐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어떻게 혹시 세 분은 생각하세요? 일단 팝이라는 거를 그 전체 음악으로 이제 뭐 간주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재즈, 뭐 보사 이런 음악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이거를 한글로 불렀을 때 이제 그냥 통합해서 K-POP으로 말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이렇게 K-POP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네. 진짜 실제로도 K-POP 안에 또 어떤 그 밴드들의 영향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뭐 유럽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밴드분들도 많이 공연을 나가시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로 막 백인분들이 막 다 따라 부르시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러시아로도 많이들 가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밴드들의 영향도 K-POP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또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아 제가 그런 정확히 그런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음악의 대단함이 있구나라고 느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올해였었는데 그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네. 우리나라 음악을 K-POP 음악들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해석을 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자문 위원 뭐 이런 걸로 참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고른 노래들 중에는 되게 특이하게도 예를 들어 다비치의 파리파리. 와. 우리한테는 그냥 이거 그냥 뭐 전형적인 한국 가요 스타일인데 외국 분들은 이걸 왜 굳이 꼽았지 하면. 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K-POP이 가진 그 파인파니가 여러분 그 노래 기억하시나요? 앞에는 네. 굉장히 발라드처럼 되다가 후렴구에서 갑자기 댄스곡이 됐다가 맞아요. 네, 또 다시 발라드로 되고 네. 그 역동성이 굉장히 신기하고 기존의 음악들이 가진 구성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싶어 하셨던 그 이유가 K-POP은 다른 음악들이 가진 그 전형성에서 탈피를 한 곡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대요. 네. 우리는 네.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K-POP의 음악들 좀 이렇게 가요를 들어보면은 시대에 굉장히 잘 맞춰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좀 꽂힌다고 하잖아요. 이 멜로디도 확 꽂힌다. 맞아요. 대중적이다라는 그런 맞아요. 것처럼 뭔가 그냥 가사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이 멜로디를 들었을 때 너무 좋다라는 그 느낌이 확 들어서 맞아요. 예, 아마 K-POP을 외국 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에 외국인 분들이 뭐 가요 뮤직비디오 보면서 반응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맞아요. 리액션 많은데, 네. 리액션 네. 비디오 많은데 그게 반드시 뭐 그 댄스곡들 아이돌이 먼저 인기가 더 많아서 그 아이돌 음악이 먼저 퍼진 것이지 요즘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장르에 뭐 박효신 씨 비디오도 보는 그 맞아요. 요즘 네. 너무 많더라고요. 네. 혹시 이 중에서는 이런 K-POP 스타라고 불리우는 한류 아이돌 중에 나 이 사람 이 팀 너무 팬이다 하는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워낙에 SM 쪽에 나오신 뮤지션분들을 좋아해요. 이수만 선생님 음악 좋아하시나봐요. 이 선생님 음악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 뭐 NCT 친구분들 진짜 멋지잖아요. 네네. 저는 NCT진이거든요. NCT진. NCT분도 너무 뭔가 그 세련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고 특히나 그
또 회사만의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매력들이 또 느껴지잖아요.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런 뭐, 이미지 중에 저는 SM에서 이제 하고 있는 약간 네. 그런 세련됨이 저를 많이 자극시키더라고요. 어, 그러면 언제라도 SM에서 손을 내밀면 미스틱을 떠나겠다는 말도 들었는데. 아유, 저는, 아유, 제가 거기 가서 뭐예요? 뭐, 앨범도 안 내줄 것 같고, SM에서 저. 이제 뭐 친척 사이가 됐으니까. 네. 퍼센트는 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BTS. 오, BTS. 정말. 아, 네. 맞아. 예전에. 네, 네, 특히 며칠 전에 제이홉 씨 치킨 누들 숲이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예, 예, 예. 치킨 누들 숲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이랑 어찌 보면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예를 들어 제이홉 씨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제 먹는 거 음식 뭐 좋아하세요 하면 꼭 치킨 누들 숲 뭐 스프라이트 뭐 한다고 저거 이렇게 했는데 네네. 노래 자체가 이제 후렴 부분이 계속 치킨 누들 숲 치킨 누들 숲 이러니까 팬으로서는 이제 아 제이홉 씨가 그래서 혹시 치킨 누들 숲 with salt and side 이런 거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저 특히 그걸 들을 때 좀 아 진짜 더 소통이 더 이게 들어간 게 아닌가? 맞는 말씀 하신 게 사실 가사를 쓸 때 원래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이제 있었던 일이라든가 네. 원래 본인의 얘기를 쓰는 거니까 이제 팬들은 그 부분을 보고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일단 그러면 우리 퍼센트가 알미라고 또 커밍아웃을 해주셨는데 네. 발음이 굉장히 좋죠. 우리 외국이 또 계시다고 오셨거든요. 아, 네. 시카고 맞죠? 네, 아, 시카고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 재정 씨도 외국에 살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게 어? 저 도남동입니다. 재정 씨가 외국에 살았는데 네. 외국에 아니, 경험이 있어요. 여행 갔다 온 거예요. 2년이요? 저 저쪽에서 왔어요. 2년인가? 1년 4개월. 아, 1년. 아, 저쪽에서 왔다니까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퍼센트가요. 봄날을 한 게 있어요. 와, 그 노래를 우리가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Spring Day.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또 여름에서 가을이 가고 이렇게 뭔가 아까 봄날도 그렇고 네. 뭔가 이렇게 계절적인 변화의 노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크러쉬 씨 노래도 많이 좋아하고 해서 좀 나름 개인적으로 조금 편곡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네. 처음 하는 거라 알고 네 긴장되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네. 그러면은 크러쉬가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퍼센트 감성으로 살짝 재해석이 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지내?
절했구만 다 녹였었는데 바라는 가을 속에 머물러 난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남겨진 너의 향기들 그 속에 살아 있잖아 넌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 넌 어떻게 지내 Today 난 어떻게 지내 나 없이 하루가 참 기네 No no 준비해온 거는 퍼센트 최고입니다 정말 너무 고맙게 잘 들었는데 난 우리 재정 씨 목소리도 한 줄은 안 듣고 넘어가려고 저도 해야죠 이렇게 왔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7월에 나왔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라는 노래를 한번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니 지금 아닌 모든 걸 나는 안고 갈게 다시 올 수 없는 모든 게 너와 닮아서 가는 하루 끝마다 네가 생각나 대한민국의 최고 작사가 김우성이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요 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표정 보면 아시잖아요 네 박지성 씨 노래 딱 하니까 뒤에서 네. 되게 그냥 평범하게 여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인 척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박지성 플래카드를 머리 놓고 올리시는 여러분 네. 발각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부끄럽나요?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우리가 네. 나름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궁금해서 우리 재하 씨가 그래도 프로듀스 101의 보컬 선생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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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많은 가수분들이 네. 들어와서 이제 막 다 재하 씨 목소리를 듣고 이제 실용음악과의 전설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꾼들이 듣기에는 재하가 내는 발성이나 창법이 굉장히 좀 따라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두 분의 보컬 오랜만에 두 분 평가 안 받아본 지 좀 오래되셨을 텐데 네. 근데 언니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얘기해주니까 이게 몸이 배배 꼬이는데 좋긴 하네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은 사실인 건데 아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음악적으로 저도 배울 게 너무 많은 동생들이잖아요 사실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섹시한 이 목소리가 네 뭐 발성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 자체가 그냥 철철 넘치는 매력뿐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약간 머금으면서 부르는 이 사자 매력이 맞았어요 딱 그거예요. 그럼 우리 재정이는 어때요? 재정 씨는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요. 저만한 발라더를 못 봤다면 저 아이고. 진짜로 아, 세대를 다 휘어잡는다는 얘기네.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 찐이거든요. 네, 진짜로 진짜.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 절절한 또 그 발라더가 딱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그 감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장착하고 있는 가수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가사 제가 이제 가사를 써본 사람 입장에서 가사를 잘 표현해 주는 게 발라드 부르는 사람들은 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사를 두고 고민을 오래 하는 가수거든요, 박대정 씨가. 그래서 그 가사를 한 줄이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없으려고 깊숙이 배우들이 대사 연기하듯이 맞습니다. 연기가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재정 씨가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랑을 해봤길래 네. 표현력이 좋은 건가요? 아,
사랑에 대한 준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경험은 없지만 경험 많아요. 아 많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그 발라드를 부를 만큼은 있어요. 아 예, 그 정도가. 근데 항상 뭐 더 경험을 쌓으려고 굳이 이렇게 막 노래를 위해서 사랑하고 싶진 않고. 아우 예. 그럼 명언이다. 예. 그렇죠. 너무 비즈니스적 사랑이잖아. 감, 예, 감정을 위해서 그 이렇게 막 일부러 진짜 짜고 싶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겪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냥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길 바라는 주의라서. 그러면은 예, 여기 세 분 다 그래도 본인 노래 가사도 쓰시는 분들인데 재정 씨는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주로 가사 작업을 하세요? 근데 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쓴 곡은 많이 없어서 그래도, 곡이 많이 네. 없어서 제가 좀 직설적인 그런 부분을 좋아해요. 글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가사라는 노래를 하나 쓴 적이 맞아, 있는데 맞아요. 그 네. 노래에서 뭐 이런 노래 필요 없잖아 뭐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내 노래를 굉장히 엉망이 됐고 약간 내 노래는 들어도 들을 가치가 없는 노래야 라고 이렇게 대놓고 약간 표현해주는. 그래서 반대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라면서 궁금증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 필요 없잖아 뭐 약간 이런 부분이 가장 저한테 마음에 드네요. 아 네. 되게 예술적인 거예요. 왜냐면 맞아. 제가 가사 쓰기 너무 어렵다고 찾아온 후배들한테 네.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가사 쓰기 어려운 마음을 가사로 써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제정 씨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사를 썼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추천 많이 받았었고 가사를 뭘 쓸까 하다 아 그냥 제목을 가사로 하자 그러네요. 그러면서 좀 그려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물해 주려는 노래였는데 헤어져서 이 노래가 엉망이 됐다라는 컨셉으로 가사를 쓴 거라 야. 그래서 이 노래 필요도 없고 뭐 다 망가졌고 넌 이 노래 듣지도 않겠지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쓴 썼어요. 되게 용기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네. 그런 작사가 있고 퍼센트는 어떤 식으로 가사를 써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여태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너무 뭔가 소통이라는 아까 계속 처음에 네. 소통이라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보다 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지라고만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작사님 저도 이제 작사님을 이제 찾아뵈러 갔었거든요. 네. 이제 조언을 얻으러 근데 제가 최근에 냈던 곡 중에서 나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그 노래가 인사이드였어요. 제목이. 네, 제목이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였어요. 그냥 제 스스로 느끼는 거 네. 내가 이러면 어떨까 이런 거였는데 그때 딱 작사님께서 그냥 나인 구 어떠냐고 그러면은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홉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스물아홉, 열아홉, 서른아홉마다 느끼는 게 있으니까 나인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그래서 그게 저한테 아 그만큼 뭔가 내 이야기를 또 누군가가 듣고 또 힐링을 받고 같이 공감하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뭔가 오늘 제 환갑잔치가 아니야. 진짜. 예. 그래서 그러면은 퍼센트는 자기 이야기에서 이제는 아 내 이야기가 남들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는 깨닫고 거기서 영감을 찾아가는 작사가이고 재하 씨는 가사 쓸 때 어떻게 써요? 저는 사실 가사 쓴 게 있긴 해요. 부하걸 것도 있고 뭐 다른 여타 아이돌 그룹한테 준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제가 쓰는 것보다 제가 이만큼을 작사가님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가공돼서 나오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좀 인어 언니랑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었고 좀 장황하게 쓸데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맞아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얘기 뭐 그 전에 앨범 뭐 디얼로드 앨범 때 세 곡도 다 그랬고 그때 제 감정들을 항상 쏟아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가사 쓰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맞았어요. 멜로디가 이렇게 맞았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맡기세요 그냥 네. 맡기세요 여러분. 네, 내용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지 않고 딱 가사만 네.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K-POP에도 그런
이렇게 이제 글만 딱 봤을 때도 이렇게 오는 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확 오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그 정말 사람들 자체가 글 자체도 너무 잘 쓰는 것 같고 맞아요. 생각도 너무 좋은 것 같고 K-POP이 성공한 이유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가사가 네. 진짜 좀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 네. 네, 노래들 같은 경우는 가사가 굉장히 깊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의 음악으로 리메이크를 해주시는데 어느 장르로 해석을 해도 어울리는 게 가사가 또 너무 만약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호크송식 가사라면 어쿠스틱하게 하면 약간 좀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들리게끔 하는 힘은 가사가 어느 장르로 바꿔놓아도 그냥 하는 이야기가 근사하면 그게 어떤 음악 옷을 입혀놔도 좋은 음악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그 우리 행성 중에 명왕성이 어떻게 보면 제외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이야기를 풀어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난 항상 이제 겉돌고 맴돌고 있다라는 약간 그거를 거기에 비유를 했던 게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주는 공통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걸로써 진짜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우주인들도 만약 듣고 있다면 그러니까 외국 분들도 스트리밍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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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선에서 그렇죠. 스트리밍하고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명왕성 얘기 들었을 때 되게 황당했었거든요. 예. 우리 마음대로 지구인 마음대로 막 별을 뭐 띄워주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예. 우스워 보였던 거였었거든요. 예. 예.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뭐 어떻게 해야 뭐 10대의 공감을 얻을까, 20대의 공감을 얻을까 했었지만 이제는 사실 굉장히 무대가 넓어졌어요. 네. 그렇다면 뭔가 가사 주제에 있어서 앞으로 써내고 싶은 이야기가 특별히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변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쓰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왜 저 나라는 우리나라랑 이렇게 다르지? 약간 그거를 대신해서 대신 공감해주고 좀 위로해주는 약간 그런 거? 그쪽도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쪽도 우리처럼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우리도 그쪽처럼 좋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약간 서로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 어느 나라에나 이런 것도 비슷하구나. 네. 그럴 때 오늘 아 되게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가사를 쓰고 싶으시다. 네, 저는 네, 좀 위로를 좀 주고 싶은 게 We Are The World 같은 거 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 약간 퀸시 존스 선배님의 아, 약간 평화적인 그런 건데 네. 좀 저는 워낙에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아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그랬었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는 노래로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K-POP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제안은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 그런 것들 있나요? 저는 감사에 대해서 다뤄보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제 얘기로든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뭐 그런 가사를 짚어봤을 때 좀 감사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인색하고 잘 모르시고 이런 걸 좀 살다 보니 좀 보면서 한 내년쯤에서 좀 그런 감사를 좀 이렇게 세련되게 또 이관님께서 네, thank you 네. 약간 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요즘 또 계절도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추석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퍼센트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뻔한 뭐 사랑, 이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누구나 겪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너무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딥하게 뭐. 가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해주셨다던가 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노래로서 힐링을 받고 싶어도 그런 노래들이 없을 때가 많다라고 저는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래를 꼭 써보고 싶어요. 그럼 가사가 좀 직설적이고 솔직해지면 질수록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K-POP도 진짜 더 디테일로 들어가고 네. 솔직해지게 되면 진짜 좀 사장님
선생님 같으세요. 제작자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앉더니. 네. 네. 빨리 제 줘야 되는데 이거. 그렇구나. 굳이 이거 제 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네. 지금 여태까지 약간 산업적인 네. 이야기 위주로 나누었다면 네. 감성적인 측면에서 아 이거 나 참 음악 하길 잘했다 네. 하면서 행복했었던 순간 같은 거 있다면 나누실 수 있나요? 그 음악을 표현하기 이전에 무대를 하거나 노래를 하기 이전에 굉장히 듣는 걸 좋아했으니까 시작은 그래서 음악 듣는 것 자체가 행복해서 계속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만든 노래를 들을 때도 행복을 느끼고 또 내 목소리 영상도 많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들었을 때 오는 행복 때문에 계속 이제 음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리스너로서의 그렇죠. 마음을 잃지 않는 네.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할 때 네, 공연할 때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공연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공연에서 또 그 곡을 했을 때 또 다른 느낌과 다른 에너지가 100%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공연 많이 들어와 주세요. 사실 음악 사실 음악하면서 제일 행복한 거는 정산 받는 거죠. 또 산업 뭐 맞아. 맞아. 진짜 맞아. 굉장히 이제 역정을 내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큰 잘못을 했어요. 네. 그렇죠. 만약 음악 저는 근데 꽤 의미 있는 얘기를 재정 씨가 농담인 척 하는데 네.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돈 얘기를 굉장히 터부시해야만 된다라는 암묵적인 프레임에 씌워져 있어요. 안 돼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네. 우리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들이야 감사하게도 뭔가 막 엄청난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프레임 때문에 좀 힘들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피해를 많이 입으세요. 맞아요. 손해를 입고 어디 돈 얘기를 하냐, 뭐 누구누구는 돈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저 자리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쁜 굴레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툭 던진 말이지만 잘했어요.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이죠. 맞아요. 네, 자원봉사 활동은 아니니까. 맞아요. 저는 돈 얘기 너무 잘해요. 이게 옛날에 못했잖아요. 못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음악이 미워질 지경까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네, 힘들었지.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더 윤택해지고 음악도 맞아요. 더 사랑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악 얘기 아니더라도요 네.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돈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고 네. 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그래요? 네, 그래요. 쑥스러워하고 하시는데 네.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걸 잊지 마시고 네. 단순히 음악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런 얘기하는 거 우리끼리만 해도 이제 창피하지 않는 네.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귀한 말씀. 그쵸. 갑자기 기승전 돈이 되었지만 네. 그 얘기를 자꾸 피하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된 인식을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럼 우리가 K-POP 음악 시장에서 각자 어떤 가수로 남고 싶은지 또는 어떤 수식어를 달고 싶은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저는 연차가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까 막 소개에서도 그렇듯이 지금 좀 약간 좀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그 앞에 수식어들을 또 어마어마한 걸 붙여주신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계속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언제 들어도 지금 언제 제 음악이 나와도 그냥 그때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오래오래 음악하고 네. 자연스럽게 이 씬에서 함께하고 싶은 맞아요. 전 환갑 넘어서까지 할 거거든요. 와~ 제발 그래주세요. 저 지금 패티김 선생님 은퇴 선언하셔서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럼 패티김 선배님보다 1년 뒤에 은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패티김 선배님입니다. 네. 딱 K-POP 아티스트라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네, 멋지네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K-POP 뮤지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지만 그냥 한글로 노래하고 국어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좋은 얘기, 좋은 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남기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솔직히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맞아. 이럴 때 좋은 네.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생각을 해볼 일이 없어요. 새로운 시도를 매번 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유지가 되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게 멈추기 거의 멈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뭔가 왜냐면 이게 낯설거나 뭔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끝까지 음악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 박수 좀 눌러주세요. 감사하세요. 어디 하세요?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박대장 관련된. 네. 악플에도 눌러도 되나요? 어떤 거요? 악플에요? 네. 그것도 관심이니까. 그렇죠. 우리 아무튼 퍼센트 박재정 씨 또 재하 씨까지 음악 관련으로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일하고 살아나가는 얘기 대입을 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POP 산업의 또 가장 큰 목 중에 하나는 팬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팬 문화까지 동시에 수출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수를 바라보는 행동이나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그 움직임들이 외국인 분들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뮤지션으로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도 나는 내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또 살아가시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서울 뮤직 페스티벌 앞으로 무려 한 거의 몇 번을 더 하죠? 한 7-8번째 야우총원 9회로 알고 있고 내일은 재하가 제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이제 뮤지션들 위주로 토크를 해봤지만 또 우리 배윤정 씨 아시죠? 요즘. 네, 배윤정 씨부터 시작해서 K-POP 산업의 각 좀 우리가 TV에서는 잘 못 보고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잘 모르는 많은 분들 계속해서 모시고 오늘처럼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하니까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지금 프롬프터의 끝으로 앞으로 서울 뮤직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지 질문이 오셨는데 저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양질의 토크였다고 자부가 돼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의외라고 해서 미안한데 재정씨가 나 퍼센트가 소통에 대한 얘기를 다 계속해서 짚어줬는데 그러면서 너무 우리들의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와주신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계속 관점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오늘 K-POP 음악과 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